창세기 31장 1절서부터 29절까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는데 어떻게 일해 나가실 건가 그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야곱이 곧 우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인 야곱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예표로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이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야곱이 얼룩말이 점 있는 거 하여튼 뭐 십자가를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쳐다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속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부가 되어졌다, 부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31장을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들렸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서 이같이 거부가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대했던 것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기억하셔야지. 또 여호와 그러면 언약을 향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셨죠.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보내어서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이제 불러들인 거죠. 양떼를 치고 있으니까 집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두 아내를 불러들였죠. 막사로.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남은 것이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어졌더라. 야곱을 향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 보니까 꿈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양떼를 딴 순양은 그치 아버지가 다 누구예요? 순양이었다. 근데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양떼를 탄 순양 아버지가 누구래요? 뭐래요? 다 얼룩무늬 있더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그곳으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이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양떼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을 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일궈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을 하는데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이제 들려지더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게 그에게 미쳤는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까 가까이 왔다 얘기죠. 야곱이 있는데 왔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산에 장막을 치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서 어떻게요?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겠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이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야곱이 이제 20년을 거쳐서 외삼촌의 집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31장을 향하여서 보여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고향을 향해서 찾아간다.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면서 야곱이 고향으로 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그 얘기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1장 1절 보세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해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얼룩무늬, 검 있는 거, 검은 양떼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 그 얘기죠. 그러니 라반의 아들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라반 역시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호적이지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떼들을 욕심을 냈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들이 언제든지 야곱을 해칠 수도 있겠고 지금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야곱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향해서 어디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그리고 양떼를 향하여 그리고 20년을 수고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갈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데 누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 할 것이 없다니까요. 믿음 없어도 믿음 줘서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얻느냐고요.
여러분 한 끼의 양식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죠? 제가 그린데. 그럼 어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은 이상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소망이 있었을 때 서로 서로를 향해서 위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조금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 뭐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오시는 데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세대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죠. 그 믿음은 없어. 주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없는데 그냥 믿을 것도 없는 축복받아라 믿음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4절 보세요.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들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변하여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누구를 불러들이죠? 누구를 불러들여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들이고 있다. 그래서 2차 저차를 향해서 얘기를 쭉 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한 믿음을 간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보내서 누가 먼저 나와요? 라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라헬은 누구라 그랬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먼저 와서 복음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아서 라헬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유대인에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라헬을 먼저 앞세우더라. 그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아내를 불러서 장인의 마음이 야곱에게 떠났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장인의 마음이 야곱에게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인은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야곱이 뭐 제 가운데 창세기 3장 위에는 다 제 가운데 있는데 뭐 특별히 해서 도와줘. 아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 그 택한 백성을 축복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을 여러분 단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일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7절 뭐라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했네요. 자, 6절 그대들도 알거냐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반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외삼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속여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서 간섭, 그런 것과 개념 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인해서 야곱에게 믿음을 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다면 그거 바라보시고 가면 돼요. 환경이야 여건이 어떠하든지 인간이 어떤 속수를 했을지라도 축복은 누가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가.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열 번이나 번역하였고, 속였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열 번이나. 외삼촌이었고 누구였어요? 예, 장인어른이었어요. 열 번 속였다. 충분히 속여 먹었다 그 얘기예요. 다 울어 먹을 정도로 다 울어 먹였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라 그랬어요. 그런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속이고 어쩌고저쩌고 번역을 했을지라도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막지 못했다. 해치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라반보다 더 누구를요? 야곱을 축복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리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남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점 있는 거 내 몫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점 있는 양만 낳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라반이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은 라반의 것이 되어 자꾸 점 있는 것을 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라반이 점 있는 거 이제 바꾸자. 점 있는 건 내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얼룩무늬 나오는 것만 내 것이 되어지라. 그럼 너가 가져.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배우에서 역사하기를 아니 자꾸 점 있는 것만 나오다가 왜 또 얼룩무늬만 나오냐 그 얘기예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시기질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인데요.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해도 축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택자라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신다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거 내 것이 되어져. 그러면 여지껏 점 있는 것만 낳다가 그냥 라반이 바꾸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줄 얼룩무늬만 양만 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처음에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다 야곱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흰 것은 라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졌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흰 것이 나오지 않고 뭐 했어요? 얼룩무늬 점 있는 것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도중에 뭐예요? 열 번 바꿨다. 그 얘기는 자기에게 부유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열 번이나 충분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향해서 다 동원했다 그 얘기죠.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야곱이 부자를 만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열 번이나 바꿨다. 싹을 바꿨다. 싹 때문에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요? 맨날 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바꿨는데 얼룩무늬 너 하자고 그러면 얼룩무늬를 낳더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누구를 줬어요? 야곱에게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욕심을 낸들 여러분들이 부자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최고의 지식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냐.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뭐 그건 재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야말로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그건 무지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주신 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은 욕심쟁이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는 것을 모른다? 그건 영적으로 눈 어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와야 평안하지, 그것이 없어서 그냥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이 평안해. 그럼 어떻게 날마다 언제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했다니까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순서가. 나중엔 지치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를 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누가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짐승이 교미를 하는데 그 양떼를 탄 것이 누구래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가져가고 흰 양떼는 라반이 가져갔던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배우에서 뭘 보여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룩무늬가 나오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양떼를 탄 수양이 뭐래요? 어미가 누구예요? 얼룩무늬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끼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런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의 양들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수양. 또 누가 탔어요? 양떼를 수양이 탔는데 다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타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야곱의 것으로 만드시게 해서 양들이 배란을 할 때 숫것을 모두 무엇으로 했대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되게 해서 야곱에게 뭘 줬어요? 양과 염소를 늘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배우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믿음이 와지면 돼요. 믿음이 와지면 된다고요. 믿음이 와지면 여기저기 가서 여러분 묻잖아요.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아니 내 인생의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좋겠구만. 네? 네? 내 문제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봐가지고 해결될 물론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해요? 정치지. 네? 인생이 꼽아볼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네?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은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물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계시하셨다 그 얘기죠.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완성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와져요. 그래서 곤고할 때도 힘이 없을 때도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누구를요? 예,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아픔과 고통 짊어지고 있는 나만을 바라봤을 때 뭐하여? 예, 넘어지고 쓰러진 일밖에 더 있냐. 어디 가서 늘 하는 얘기면 그렇게 분명하면 뭘 거냐?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크신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좌절은 뭐하냐? 오죽하면 좌절하겠냐? 이해한다 그래.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고 있다는 모르냐? 선악기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착하고 못하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이런 것이 왔나? 죽인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은혜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그 거저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13절 보세요. 예? 맞나요? 예. 자. 예. 11절 보세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꿈으로 보여 주시더니 이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서 예. 양떼를 탄 수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도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베델. 자,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3절에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막 기적을 베푸잖아요. 이에 얼룩진 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그 기적을 보이시고 다음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베델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뭘 소원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소원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절.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자기가 소원했다고 하나님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야곱을 향하여서. 지가 뭐 세운이 안 세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 말고 왜 인간에 의해서 너무 아유 옛날에 하나님 다 작살났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듯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원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서원을 왜 했느냐? 서원을 왜 했느냐?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쫓겨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속였는데 찾아오셨다 그 얘기죠. 나는 여호와다. 중요하잖아요.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이루었다. 아브라함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은 끝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웠다. 우리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똑같은 축복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야곱이 왜 소원했겠어요? 이런 축복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 뭐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누가 일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일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놀란 거예요. 오, 이것도 쫓겨다닌 자기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소원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그러면 10분의 1을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축복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장자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0분의 1로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11절을 드려서 축복을 받았니 저주를 받았니? 말라기에서 그들이 11절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성전문이 닫아졌거든요. 성전문이 닫아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11절을 안 갖다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들어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세상 밖으로 서 돈 벌러 갔다 그 얘기예요. 10분의 1을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나가면서 출애굽기를 향해서 다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면 성전문이 닫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축복을 받니 안 받니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11조예요. 들여서 축복을 받니 안 받니보다 더 대단한 위치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다. 우리는 안 내면 저주받는다. 내면 이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 다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증거해요. 그래서 10분의 1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자, 그럼 다시 봐요. 그러면 지금 서원을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야곱을 위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받던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그가 종으로서 머슴살이 했던 그가 누구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야곱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 안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봐요. 야곱에게 믿음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가 체험한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셨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디로 갈까요? 고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누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강하고 담대하냐 믿음이 있어서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느냐? 그것밖에 갈라질 것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복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이 안 오니까 그냥 땡깡 뿌리듯 땡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우리는 몸부림을 친다. 아니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면 라헬과 또 라헬이 나오죠.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깃 유업.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딸들은 그렇죠? 대개 유산의 상속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 라벤에게 받을 상속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어. 죽는 건 죽음밖에 없다. 심판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 얘기는 두 딸을 야곱에게 7년, 7년, 14년을 향하여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준 대가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 풍속으로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들을 키웠기 때문에 지참금을 챙겨요. 수고하고 애쓴 거. 근데 그 지참금 속에서 신부들을 향해서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조금 내어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은요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챙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팔아먹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분깃도 아버지가 다 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외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자, 16절.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얘기죠. 여기까지 야곱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야곱의 말을 두 아내가 듣고서 이제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이제는 조상의 땅을 향해서 야곱의 출생지로 같이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약대들을 태웠더라. 이제 고향을 향하여서 행동 계시를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식과 아내와 짐승 모든 소유를 끌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을 의지하면서 떠났다. 그 얘기.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18절.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 곧 그가 받다 마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러면서 가나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림자로 모여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19절. 때 라반이 양태를 깎으러 갔어요. 그래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드라빔이 뭐냐? 드라빔이 우상 숭배하는 건데 가정에 하나씩 두는 일종의 부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호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이렇게 반신상으로 미술가들이 이렇게 사람 그려놓은 것처럼 반신상으로 금으로 은으로도 만들어 놓고요. 나무로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수로 사용했다. 그러면 드라빔을 왜 훔쳐서 가지고 가느냐.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그때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한 시종 내에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럼 라반이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야곱에게 상속권이 있기 원해서 지금 그 보증으로 뭘 훔쳐가요? 드라빔을 훔쳐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절 볼게요. 20절.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난 거죠. 왜 그럴까요? 떠나지 말고 붙잡을까 봐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취할까 봐 겁이 나서 지금 몰래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라헬은 드라빔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야곱 안에 누가 속해 있어요? 라헬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을 누가 가졌어요? 야곱에게 줄 욕심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라헬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헬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예요? 라헬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이다. 그렇게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주냐? 율법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돌아갈 수 있겠냐? 못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눈멀었다. 그 얘기하고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오늘도 라헬은 유대인을 상징하지만 유대인들은 뭐요? 예, 율법의 그 눈이 가려져서 진리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한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향해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주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뭐 달라고 해요? 이방인들이요. 정성 바쳐서 뭐 달라고 해요? 세상 것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준원부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 먹인다 입힌다. 하물며 너희에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구한다니까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탐심이 군모래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21절 보세요.
자,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길르앗 산을 향해서 어떻게 그 얘기죠. 자 보세요. 23절.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3일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또 예수님의 미칠 길 걸어가셨죠. 3일 길 걸어가셨죠. 그래서 성경의 3일 길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돼요. 첫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째 날에 음부 우리가 가야 될 음부 지하의 세계 심판의 세계 들어가시고 3일날 뭐하죠? 부활하셨어요. 3일 길 인해서 죽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3일길 그 3일 부활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여 일을 있다가 하늘에서 올림으로 보내며 그들을 보여주셨죠. 누가? 아니 그냥 40일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러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부활한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올라간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면 다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일길은 영적인 의미 종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음부 부활 끝났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때론 죄를 졌을지라도 음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고 3일길에 부활로 했으니까 우리에겐 부활밖에는 없고 생명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다. 그것을 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요? 그것이 막 3일 길에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디게요? 길르앗산.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7일 길이면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내서 완전하게 야곱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막아주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7일길을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야곱을 향해서 왜 못 잡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율법이 못 잡아요. 예수님 못 잡아요.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율법이 사단이 여러분 못 붙잡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3일길을 통해서 죄값 온전히 지불함을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히 율법이 하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못 잡는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25절 보세요. 25절. 라번이 야곱을 쫓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죠? 텐트를 쳤다 그 얘기예요. 실 장소를 잡았다 그 얘기죠? 라번이 그 형제를 더불어 길르앗 산에서 뭘 치죠? 장막을 쳐요. 그럼 왜 장막 쳤을까요? 야곱 잡으려고요. 율법이 누굴 잡으려고요? 복음을요. 못 잡아요. 봐요. 그러면 신명기 한번 보세요. 11장 29절. 우리에게 두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땅에는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서 뭐하래요?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과 저주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묻혀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예수죠. 언약궤는 예수 기억. 나중에 다 풀 거예요. 맨 위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꾀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대로 합니다. 선포했잖아요. 그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부른 율법책에 기록이 되죠.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뭘 줘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뭐밖에 없어요? 축복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죠?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요? 기록했는데 다 기록했고 다 들었다고 했죠. 근데 뭐예요? 축복과 저주밖에 없다. 그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땅을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치 지금 장막을 쳐요. 야곱도 장막을 치고 또 누구요? 라반도 장막을 치고 야곱도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친다 그 얘기. 우리에게 똑같아요.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거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나 복음은 내가 그 죄 담당해서 넌 산자가 되어져라.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예, 두 곳에 장막을 쳐요. 무엇 때문에요? 야곱 죽이려고. 복음 가진 자 죽이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누가 핍박해요? 육체를 가진 자가.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라를 누가 핍박했어요? 예, 하갈이 핍박했잖아. 율법의 대표 하갈이 누구를 핍박해? 사라를 핍박하다 내쫓기잖아. 내쫓겼는데 어디로 들어가? 네 안에 그 여주인의 수중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누가 들어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율법이 들어와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세계명을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거기 안에서 모든 성경이 이 역사를 가지고 다 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자, 26절부터 갑시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속이는 거예요. 아, 오늘도 다 속고 있잖아요. 율법 안에 막 그냥 이리저리는 다 속이고 있잖아. 막 축복을 한다나 자식이 만사형통이 되어진다나 어쨌든 막 다 그리잖아. 그게 똑같아요. 맞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않냐고 왜 가만히 내 딸들을 그러잖아요.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해? 자,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 율법 안에 뭐나 있대? 이런 게 다 있다고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고 복이 있고 북이 있고 수금이 너를 보냈건을 어째요?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이 응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살 어떡해요? 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눈이 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도망해서 3일이나 되겠네. 근데 7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율법이 다 공을 들여서 왔는데 누구 못 잡아요? 예수님 못 잡아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 사단이 못 붙잡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잡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다 누구 아래 있어요? 마귀에게. 제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죠?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습니다.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의 상태는 이런 상태이다. 그 얘기죠. 44절. 이게 44절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를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거부한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을 향해서 그것을 분배해서 찢어서 율법을 주면 그게 짐인 줄 모르고 어머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죠. 더 깊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쪼개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더욱 영광입니다. 명심보감 갖다 들이대면 더 멋있다니까요. 공자 맹자들 그분들이 얼마나 나는 공자 맹자는 못 썼고 명심보감은 봤어요. 명심보감 얼마나 삼삼한지 놀랄 노자다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하려면 철학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철학도 하나님 안에서 죄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가지고 논리로 갖고 들어온 것이 철학이. 인간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그 세계를 가지고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들으려는 것이 뭐예요? 그 지식의 세계가 철학이다 그렇게. 근데 그런 거에 속임받지 말라. 그런 거 뭐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유치부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초등학문에 속하지 않았다. 초등학문에 속했다. 아니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저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겠느냐? 못 누린다. 그건 율법의 멍에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신비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삼삼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좋은 지식 가지고 더 좋은 멍에 가지고 여러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도 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건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해요? 아, 눈 가린 자죠. 눈 가린 자.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너무너무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고 죽이는데요. 멸망시키는데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온 것은 복음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 생명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그 생명이 더 풍요로워질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풍요로워질 것을 말씀해. 그럼 도적이 뭐예요? 도적이. 율법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의문이 뭐예요? 율법.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 지키면 축복. 그래서 저주받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수도 없는 제물을 갖다 드렸다. 수도 없는. 근데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때마다 제물을 주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했다. 그럼 피곤한 거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 때문에. 대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어서 지켰다. 징그럽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린 그게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하는 것만큼 거저주실 건데. 그럼 봐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럼 도적이 온 것이 뭐예요? 의문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영은요? 복음이에요. 영이 뭐예요? 영은 아무것도 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주만물 하늘과 천을 위해서 하늘과 천지를 만드셨죠. 천지는 피조물이에요. 이건 다 육이에요. 그러면 영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한 거야?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그럼 봐요. 창세기 31장 우리가 이제 반을 했거든요. 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것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쫓아와요.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붙잡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사단의 배후에 고린도전서 5장 15장 56절인가 율법이 왜 권능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한다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3일길을 가니까 3일길을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지금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죠. 어떻게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향하여 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삼촌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한길에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많이 야곱을 통해서 있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져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면, 다시 맹맹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에게 주신 책 제발 보라. 제발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제가 로마서를 1장을 한 걸 이제 우리 김윤 집사님 줘서 이 로마서 1장을 제가 두 장인가 세 장을 읽었어요. 세 장인가 네 장을 읽었어요.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 아, 나 너무너무 내 가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울었어요. 마음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은혜를 안 받냐고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신앙을 고백해 나가면서 죽든지 살든지 어찌든지 자기 안에서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면 사형이 처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아니 그분은 어째서 그린다니. 그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일장 다 뽑아달라고 난리 치나 모르겠네. 정말 은혜스러워요. 아, 여러분 나보다 하여튼 더 대단한가 봐. 아니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런 여러분이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조금만 더 깊어지면요. 보면 볼수록 아무데를 꺼내야 돼. 다 신부약이 다 누구 얘기야? 예수 얘기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얘기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아니 어디서 은혜 달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없다는 거 아니 있어요? 네. 충분히 이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막 넘쳐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권해의 역사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